잠언 17장 믿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제 쭉 보면 미련하게 행하지 말고 총명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미련하다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총명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하다. 우리 늘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똑똑한 그런 뭐 기능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뭐 1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아주 뭐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귀하고 좋은 것이 마치 깊은 샘에서 시원한 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 제육이 집에 가득한 비교가 되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이 진수 성찬이 가득한 뭐 기름진 고기가 가득한 그런 다투는 집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정신적인 것에 있지 물질이나 이런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죠.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불편한 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뿐입니다.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복지정책이 잘 된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 빈국, 그러죠. 우리나라는 많이 국민소득도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아에 비하면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외모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웃음, 대화, 화목, 나눔, 이웃사랑, 배려, 챙겨주고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쪽도 나눠 먹었죠. 그런데 요즘은 물질이 많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가 있습니다만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단잠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잠언 17장 22절과 서로 이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불순물을 제거하면
좋은 것이 나오죠. 은도 금도 이게 다 단련하고 재련을 해야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옵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이렇게 좋은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나오죠. 반짝반짝하게. 예. 녹그릇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렇게 잘 닦이면 반짝반짝한 거 아시죠?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숯 같은 걸로 해서 깨끗이 이렇게 또 보면 이 은수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 치약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도 죄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통해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때 당시에는 환난 고통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으로 간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6남매, 8남매, 10남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 둘, 보통이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인구정책을 하는데 그런 캐치플레이어를 이렇게 봤어요. 아들, 딸, 예,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예. 저는 이제 4남매였는데 예, 그런 캐치플레이어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아들을 딸을 뭐 구분 말고 많이 뭐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잘 안 낳죠. 우리나라 출산율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막 낮아져요. 한 명꼴로도 이제 더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계속 많아지면서 초고령 이런 시대가 되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참 예.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죠. 예. 히브리 이 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3대 교육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 손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복받고 오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바쁘고 또 정신없어서 참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참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보면 예, 참 손자 손녀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예, 마치 예,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또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녀 며느리들이 예, 너무나 이렇게 바쁜 일선에서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아직 저는 그런 예, 그때까지 안 왔지만 가만 보면 어르신들 가만 보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뒤에서 이렇게 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 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그때는 바빴다. 너무나 정신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 그때 좀 그렇게 키울 걸 그런 생각을 예, 할 것 같아요. 예, 오카는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옥 목사님이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이 거실에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다시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교회를 하신다면 평신도 훈련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그렇게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는 다시 목회를 한다면 가정을 더 돌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손자, 손녀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예. 너무 막 교회에 이렇게, 예.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하고 다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간다면, 우리 아들, 딸들 더 보살펴주고 더 잘해주고 더 친밀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님은 자기가 꿈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혼을 시키지 않은 아들, 딸들이 있는데, 만약, 이제 아들, 딸들이 커서, 예,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자기는 자가용을 태우고 다니면서 손자, 손녀를 찬송과 테이프 틀어주고, 암송 시켜주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예, 그래요. 막상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지 못했는데, 예,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사랑으로 예, 가르쳤으면 좋겠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리고 127편 3절에서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예,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예.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면류가 아니고 영화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예, 새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7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있다. 좋은 친구 예, 벗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예, 또한 여러분들 예, 중마고우 좋은 친구 있죠? 평생이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또 어려울 때 같이 이 대화하고 마음을 풀을 수 있는 친구. 예. 자, 두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곰을 만납니다. 예, 곰이 막 사납게 달려오니까. 한 친구는 재빠르게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친구는 뭐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곰이 막 킁킁킁킁 거리다가 이렇게 예 그냥 가죠. 예, 나무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바닥에 누워 있던 친구에게 야 곰이 아 막 너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예,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급할 때 도망가는 너처럼 도망가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니까 같이 여행하지 마라. 예, 뭐
우리 이솝 이야기 뭐 거기서 뭐 지혜를 없지만 좋은 친구는 평생 자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술 친구, 노름 친구,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친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진실한 친구는 예수님이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나와 동행하시고 절대 변치 않는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신 그런 친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좋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도 있지만 우리 같은 핏줄 형제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등지고 사는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 귀한 형제, 핏줄 받은 형제. 중학교 때 보니까 옆반에 이제 우리 반에도 옆반에 이렇게 서로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동생이 있었고 옆반에는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에요. 그런데 싸움하면 둘이 이렇게 뭐 티격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이게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옆반에 있는 친구가 탁 와가지고 자기 동생을 도와주고 또 형을 도와주는 걸 그걸 봤어요. 참 야, 이급할 때는 형제가 참 필요하다. 요새 이제 하나만 키워서 낳는 경우라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죠?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죠. 혼자 누우면 둘이 누우면 훨씬 더 따뜻하고 둘이 서로 같이 있으면 위험할 때도 이렇게 서로 돕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7장은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우리 25절과 같이 연결이 되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얼마나 기쁜가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어덜트 차일드처럼 어른 노릇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참 그건 불행할 것입니다. 독립하고 또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즐거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를 외치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된다라고 외치고 이 위기와 어려움은 넘어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늘 마음에 외치면 어때요? 그것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계속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보면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27절과 28절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우리가 침묵은 금이라라는 뭐 그런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예, 잠잠하면 예, 입술을 닫으면 예, 말의 실수를 훨씬 줄이게 되겠죠. 예. 독수리들에게 있어서 두루미가 좋은 이 먹잇감이긴 합니다. 예. 근데 두루미들이 아주 떠들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큰 소리가 나죠. 독수리가 그런 소리를 알아채고 가서 이 먹잇감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예. 지혜롭고 또 연륜이 있고 경험 있는 이 두루미들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 입에다가 모래 같은 이 조그만 돌들을 많이 이게 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면서 소리를 적게 지른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독수리가 알아채리지 못한다. 예. 말이 마르면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과 실력과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 실수를 많이 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도 성장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입술을 닫으면 말씀에 슬기로운 자로 예,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 뿐이다.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롭습니다. 미련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름이 우리가 지혜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 우리 하나님을 더욱 우리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